자, 건축법을 보겠는데요. 이 건축법은 7문에 나왔죠. 147조 건축법을 보겠는데 먼저 건축법의 제정 목적은 두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가볍게 그냥 읽어두십시오. 건축법은 건축물의 그 대지, 구조, 설비 기준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보이신가요? 규정해서 건축물과 관련된 네 가지를 향상시키자. 안전, 미관, 환경. 보이세요? 기능을 향상시켜서 공공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러나 밑에 바로 용도적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용도적별 건축물의 규모 제한, 용도적별, 거기다 줄 거 봐요. 별표. 용도적별 그런 종류 제한과 용도적별 건폐율 용도를 취득하는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이 있음을 취해라? 국토개법이 있는 것이다. 용도별 이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적용 대상 건축물로서 가로 1번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법상 건축물은 모두 다 건축법의 규정을 다 적용받느냐? 아니다. 바로 다섯 가지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인데 이 다섯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건축물은 건축물 맞는데 건축법의 1조부터 끝조까지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다섯 개가 있다. 알죠? 그 다섯 개는 꼭 복사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문화재 법들은 지정문화재라든가 가정문화재는 건축법에 있는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철도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그 다음에 철도선로 위아래를 가려주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그 철도계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용 진설, 그 다음에 공장의 대잔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하기 쉬운 컨테이너 간이 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숨은 조작실 있죠. 이것은 건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참고표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속건축물에서 키포인트는 분리된 이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이 있을 때 하나의 대안에 주된 건축물이 주된 건축물일 것이고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부속용도의 뭐 창고, 자고, 화장실 건물이 있다. 이런 것들 분리된 그 말 중에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관리 필요한 건축물을 뭐라냐? 부속건축물을 한다.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뜻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뭐냐 그러면 층수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니야? 200미터 이상이다. 둘 중 하나만 충족되면 그냥 초고층 건축물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대지가 나올 겁니다. 이 건축법상 대지하고 그래 정비법상 대지는 뜻이 달라요. 알겠죠? 우리가 그 정비법상 대지 뜻을 중요시해서 이미 지난주에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정비법에 나오는 대지 뜻이 뭡니까? 그러면 뜻이 뭡니까? 정비법상 대지 아실 거예요.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그렇죠. 전자했죠.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다 묶어서 대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건축법상 대지란 건 뭐냐. 이거는 하나의 대지를 말해요. 하나의 대지 면적이 특정돼야 그 면적 대비 건폐율 용률을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때 하나의 대지란 그 말인데 무슨 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져 있는 그 한 필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것이 원칙인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우리 지적도라든가 임야도 보면요 한 필지 한 필지 경계가 탁탁 표시되어 있거든요. 도면 봤나 한 번이라도 지적도 임야도 안 봤다니 거짓말 치고 있네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범위를 보면 예시해가지고 도면이 많이 나올 건데 안 보셨다고요? 그 법을 공부하면 나올 건데 자료로 그 법에 그 도면이 안 나왔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부동산 공시법 공부할 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을 거예요 아마. 봤지만 생각이 미치지 않았을 걸로 추정돼요. 자, 아무튼 그 지적도라든가 임야도 보면 한 필지 경계가 탁탁 표시됐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한 필지 한 필지를 하나의 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 파트 처음으로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이 파트 처음으로 하신 분 없잖아요.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걸로 추정돼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죠? 해라고요? 이걸 이제 오셨다고요? 다 아실 건데 이거 하려면 한 30분 걸린대. 일반적인 토지의 그 토지의 경계, 지문, 지번,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는 도면은 지적도라는 거 아실 거예요. 산지는 임야도. 그래 어느 지역에 한 필지 한 필지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도면이란 말이에요. 지적도 임야도. 그래 1번지 뭐 2번지 3번지 있다 그러면 이 한 필지 한 필지를 하나 뒤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근데 외적으로 이 건축법상 이렇게 두 필지 뭐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상도 합해서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중요해요. 원래는 한 필지 한 필지를 하나의 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적으로 두 필지를 합해서 세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 아니면 두 필지 일부 이것을 하나 뒤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가 다섯 개가 있다. 아시죠? 거기 나 있잖아 이제. 자 원칙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범위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하는데 외적으로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 뒤로 할 수 있고 또 일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 뒤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가 뭐 박스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 여섯 가지를 써놨죠. 1번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다 하나의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해 건축하게 될 때 이 건축물 걸치는 두 필지를 합해 가지고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법에서요? 건축법에서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간정보법이라 하겠는데 약자로 공간정보법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밑에 그 1, 2, 3이 있을 거예요. 각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달라서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 각 필지 지반이 연속되지 않아서 각 필지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달라서 합병은 불가능해요. 무엇은 불가능하다고요? 합병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범위를 공부하고 계십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으로서 필지의 뜻도 나와요. 필지의 뜻도. 그때 필 앞에는 이리 숨어있거든. 한 필지 이 말이에요. 이 말. 한 필지 이게 한 필지란 말이에요. 그래 한 필지란 뜻을 우리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거예요. 필지 할 때 아랍의 숫자 1은 안 써도 돼요. 그래 여러분은 해석할 때 한 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알겠죠? 아랍의 숫자는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네. 이때 필지란 그 말은 한 필지란 그 말이에요. 한 필지란 한 필지란. 그때 필지라고 한 뜻은 어떻게 규정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토지의 하나의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필지의 성립 요건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공부를 안 하면 이 파트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거기 공부하셨을 거예요.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곧 합병 요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면은 한 필지로 만들기 위해서 합병하면 한 필지가 되잖아요. 두 필지를 합병하면 한 필지가 되죠. 그래서 한 필지 성립권은 곧 합병 요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합병 요건, 한 필지 성립권은 각 필지의 소유자도 같아야 하고 그다음에 각 필지의 축척도 같아야 되고 지목도 같아야 되고 지번도 같아야 되고 지번 부여도 같아야 되고 지반 연속돼야 되고 기등기는 기등기, 미등기는 미등기, 등기부가 동일한 이런 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공부했죠? 아마 중요해가지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곱 가지. 그런데 그런 사유 중 그거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서로 다르면 합병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합병에 불가능한 사유 중 이것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각필제 지번 부여주의 서로 달라서 합병은 불가능하지라도 각필제 축적이 서로 달라서 합병은 불가능하지라도 각필제 지반이 연속돼 있지 않아서 합병은 불가능하지라도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로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냐? 각필제 소유자가 하고 각필제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다면 그때는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대로 해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나요? 모르시겠다 그러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 분 남기시네요. 그러면 통과하죠. 자, 다시 한번. 자, 각 필제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달라서 공간 정보법에 따라 합병은 불가능하지라도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각 필제 소유자도 같고 각 필제 소유권의 관계도 같았을 때 한해서. 이해돼요? 만약 각 필제 소유자는 같지만 각 필제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면 하나의 대로 인정은 해줄 수 없습니다. 자, 그게 특히 중요한데 2번, 2번을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4번, 5번, 6번 이런 것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모델 보겠습니다. 리모델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냥 여기서 가볍게 리모델 뜻은 리증대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뭐라 한다고요? 리증대. 그래서 리모델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행위만을 말한다. 증축하고 대선, 뭐 신축, 개축, 재축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공동체 건축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애당초 건축하겠다, 공동체를 건축하겠다는 건축주가 그 리모델링 쉬운 구조 공동체를 건축하기 위해서 착공 신고서를 들고 왔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어요. 인센티브. 바로 무엇과 무엇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냐? 용적률하고 일조 등을 확보한 건축물 높이잔 이 세 가지를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냐? 120분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그 가구간 세대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 대상 나와있죠. 그래, 소음 방지책으로서 경계벽을 꼭 설치할 대상이 있다. 어떤 것은 경계벽을 꼭 설치해야 되는가? 다가구 주택의 각 가구간,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택의 각 세대간, 기숙사는 침실간, 의료실은 병실간, 학교는 교실간, 숙박실은 침실간, 객실간, 그리고 병원의 그 6번 다중생활실은 호실간, 노인 복지 등 각 세대간, 요양시설은 호실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옆에 층간 바닥을 설치할 대상이 있다. 층간 바닥 소음 방지를 위해서 다가구 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택 그 다음에 오피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택은 주택법에 따라 규제하니까 나눠놓고 그 규모가 아닌 것, 즉 30세 미만이겠죠. 그리고 오피텔, 다중생활설 이런 것들은 바로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된다. 소음방지에서 층간 바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인데 다 통과하시고 150페이지 가로 1번 건축, 2번 대수원, 3번 용도병. 여기서는 꼭 한 문제가 나오고요. 많게는 두 문제가 꼭 여기서 나와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서 나옵니다. 건축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건축 뜻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건축 뭐냐 하면 다섯 가지 행위로 한다. 다섯 가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 이렇게 이축은 안 들어간다. 용도 변경도 안 들어간다. 다섯 가지 행위를 건축해야 한다. 꼭 아셔야 돼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축 아니고. 이때 이제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올해는 재축을 좀 간식에 받으셔야 됩니다. 재축. 재축. 보시죠. 일단 재축이라는 것은 천재지병 그 밖의 재해할 때 재해했다고 하면 재해로 멸실 그렇다 포인트. 재해로 멸실 그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
재축이나 대축. 재로 멸시를 하면 재축. 근데 재축이 되려면은 바로 종전에 연면제 학계 이내 범위에서 다시 축제해야 돼. 그 종전에 연면제 학계 범위 내에 되지, 종전에 연면제 학계를 초과해서 더 크게 져버렸다. 그러면 신축이 돼, 신축. 이게 중요합니다. 종전 연면제 학계 범위에서 동수, 층수, 높이, 종전과 각계 있다든가 약간 그중 하나가 초과하더라도 연면제 학계 이내라면, 종전 연면제 학계 이내라면 재축. 종전의 연면제 학계를 초과해버렸다. 그러면 신축. 이렇게 좀 알아서. 이게 올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증축입니다. 증축을 보시면, 자, 기존의 건축물 썼는데, 기존의 건축물, 그것을 세 가지 중,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리는 거예요. 네 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그거 알지 못하면 맞출 수가 없거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창문 틀을 늘리는 것도 증축이 다 틀려요. 기둥을 늘리는 것도 증축, 보호 늘리는 것 다 틀린 소리예요. 뭘 늘려야 증축이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을 좀 봅시다. 이전을 보면 이전은 옮길리 구릴전인데, 옮기고 굴릴 때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된다. 이게 중요해. 기존에 건축물을 썼는데 그 기존에 건축물 있었던 그 동일한 대지 안에서, 같은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고 옮겨야 됩니까?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됩니까? 그게 중요해. 두 가지 건 동시요건이에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겨야 이전이라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때 주요 구조라는 말 나왔는데, 주요 구조물은 바로 밑에다 써놨죠. 두 번 나왔습니다. 주요 구조도. 그래, 올해는 큰 문제 나올 가능성 없지만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 꼭 아셔야 돼요. 주요 구조물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섯 가지 부분을 말하죠.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내기, 바보, 지주, 머릿자로 암기하지 못하면 이건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력뼈,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다. 그래서 머릿자에 그 말 나오지 않으면 설령 그 비슷한 용어 나와도 절대 주요 구조 아니다. 그래서 그냥 벽하면 주요 구조가 아니에요. 내력벽일 때만 주요 구조다. 그래, 내력벽하고 비내력벽인데 힘을 받지 않는 그 조적벽인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놓은 벽 중에서도 힘을 받고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는데 내력벽만 주요 구조이고, 그 다음에 기둥도 그냥 기둥이지 바로 사익 기둥은 주요 구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도 그냥 보지요. 그 작은 보는 주요 구조 아니에요. 뜻은 알죠? 뭐 뜻까지 안 물어보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거 하면 화내신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지 작은 보는 아니다 그랬어. 그 다음에 계단 중에서도 주계단이 주요 구조입니다. 주계단이지 오계계단은 아니다는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지붕 틀입니까? 지붕입니까? 지붕 틀입니다. 지붕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계단도 주계단이 있고 오계계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계단 아니고 주계단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도 땅바닥에 붙어있는 바닥이 있는데 최하층 바닥이라고 그래요.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최자 없었잖아요. 내기, 바보, 지주, 머리자에 그 말을 꼭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아니다. 차양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로 계축을 좀 봅시다. 계축도, 계축은 일단 뭐가 나와야 될까? 철거. 오, 좋아요. 철거. 계철이다. 계철이다. 이렇게 기하시라고 그랬죠? 계철이다. 계철이다. 그래서 계자하고 철거할 때 철. 계철이다. 계철이다. 철거 일단 나와야 돼. 그래,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따라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제하면 개축. 전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규모를 크게 줘버렸다 그러면 신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을 들여다보면, 신축은 애당초 건축물이 나와야 있다 새로 건축물을 축제하는 것은 당연히 신축이고요. 그리고 철거하고 전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지면 신축, 전부 철거하고 기존의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주자면 개축. 또 종전에 기존 건축물 있었는데 그게 전부 멸실되고 종전보다 연면적게 더
크게 지면 바로 신초, 종전에 연면답게 범위에서 다시 주자면 제초, 이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바로 주된 건축물을 나중에 축적하는 것도 신축이다. 이게 중요해요. 부소 건축물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나중에 축적하는 것도 신축이다. 이 정도는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을 보겠는데,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거오작집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뭐라고요? 거오작집. 거실이 뭐냐 그러면, 거실이란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작업 목적으로, 직무 집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이걸 약자 뭐라 한다고요? 거오작집.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건축물 안에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거실이지만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작업 목적으로, 직무, 집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다 거실로 포함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선을 보겠습니다. 이 대선에 해당하면 대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가 대상 하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 신고해야 됩니다. 그때 대선은 뭐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아홉 가지 행위 중 하나이면 대선이 되죠. 아홉 가지 행위라도 일단 신축, 증축, 개축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인축 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나와요. 아홉 가지 행위에 해당하되 신축, 증축, 개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증개제, 증개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어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오른쪽에 아홉 가지 중 하나이면 대선이 되죠. 이때 대선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대선에 해당하는 것 중 첫 번째하고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특히 간식을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래벽을 정설에 차하면 면적감시 대선. 근데 내래벽 벽면적을 몇 정도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선인가? 30. 일곱 번째, 반드시 미관축해야 된다. 일곱 번째가 어마어마 중요해요. 미관축입니까? 경관축입니까? 고도주입니까? 미관축 안에서, 미관축 안에서 건축물로 무엇을 변경해야 되었는가? 외부 형태입니까? 외부 색채입니까? 그게 중요해. 외부 색채만 변경도 되었습니다. 그럼 틀려요. 외부 형태를 변경하거나 미관축 안에서 담장을 변경하게 되는 행위가 대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두 가지 주택 이름을 정확하셔요. 다 가구하고 다 세대주택. 이것은 다섯 자인 주택임을 꼭 아셔야 돼요. 대선에 나오는 주택은 다섯 자에 된다고, 다가구택, 다주택이지 네자, 세자인 주택이 나면 말이 안 돼서 틀린다. 연립주택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나온다든가, 아파트가 나면 여기서는 대선으로 볼 수 없어요. 알겠죠? 다가구택하고 다주택. 그래, 다가구택 그 가구간, 다주택 그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축물로 A벽의 마감재료를 증설해 체도 대수선, 벽면적을 30정도 이상 수선 변경도 대수선. 숫자는 몇이 나오냐? 대수선의 숫자는 30, 30,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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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20, 20, 2개, 2개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왜 3개, 3개, 30, 30 나오냐? 대수선이 3자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죠. 자, 꼭 아시고. 자, 가로 3번. 용도 변경은 꼭 시험에 나온다. 올해 나올 때가 됐네요. 용도 변경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심도 있게. 그래, 용도 변경의 내용으로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최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 사는 것도 많은데, 이때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는 용도의 건축지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용도 변경할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은 허가 대상이 있으면 허가 받고 신고대상 신고하고 뭐 그러는데요. 이때 관청이 중요해. 허가 신고를 해야 할 때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되냐, 이거. 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다. 여기 광역시다. 그때는 특별시한테, 광역시한테 가서 허가 신고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오, 좋아요. 그 지역에서는 무조건 자치구청장한테 간다. 6대 광식은 군수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식한테 갈 일이 절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 그 건축는 장소와 세종시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외되면 특별자치시장한테 무조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 팔도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시는 구면 자치구청장, 군은 군수한테 간다. 그걸 약속은 이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입니다. 이네들한테 가서 바로 처리해서 받아오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네요. 자, 이네들한테 허가받냐, 신고하느냐, 그 건은 한 장 남아서 2표로서 접목해가지고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기 위한 표가 9개의 시설과 그에 따른 29개 용도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용도 변경하게 될 때 이렇게 그 9가지 시설에 따라 내려가면서 용도를 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올라가면서 용도를 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시설에서 용도할 때는 허가 받지 않고 신고도 할 필요 없지만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 신청해야 할 의무는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이 용도 변경권에 대한 허가 신고는 누가 다 처리하느냐, 또 이것도 신청할 때 어디로 가느냐, 똑같아. 간청은 아까 신고권, 허가권, 이 기재상 신청권, 이것은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한다고 했죠. 이것부터 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이렇게 건축물을 애당초 건축했다. 그래, 사용할 때 사용 승인 받죠. 사용 승인 받을 때 용도가 바로 이게 장례시장 했다. 장례시장, 장례시설. 그래, 장례시설로서 사용하겠다고 승인받았습니다. 승인서를 교부해줬다. 교부해줬던 사용승인권자가 교부한 용도대로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서 보관하게 됐죠. 법적으로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재 보관하냐, 이네들만 기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네들. 그래, 지금 이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바로 장례시설로 딱 기재해놨습니다. 근데 이 갑동이가 주인공인데, 건물주인데, 장례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망할 위기에 빠졌다면 용도를 바꾸면서 되죠. 이 장례시설 운영할 때 안 되는 경우는 어떨 때예요? 사람이 한 명도 안 돌아가신다든 그럴 때는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루에 10명, 20명 돌아가셔가지고 오야 장사 싹싹 된다고 이렇게 건물주 좋아라고 할 것인데, 그렇게 생각 예상하고 딱 했는데 한 명도 안 돌아가셔 버려요. 속 터져 버리죠. 그러면 망할 수가 있어요. 장례시장 사장은.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10명 돌아가고 와야 된다. 안 오시네. 그러면 이제 속 터지니까 이제 막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직원 월급 나가죠. 융자는 엄청 지금 빌려다가 하고 있죠. 이자 갚아야지. 정신없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연세가 너무 이렇게 운동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명도 안 돌아가시네. 그 용도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수련시설 바꾸자. 수련시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용도 변경하죠. 그때 수련시설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종교시설로 바꾸자. 종교시설로. 이렇게. 운동시설로 바꾸자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때 허가를 받느냐, 신고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 표. 9가지 시설군과 29개 용도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꼭 함께 나오는데, 이 용도 변경권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이 표를 암기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표는 달달도 외워라고 그랬죠. 외워놨죠. 외웠다는 것을 전제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거 아직 안 외웠다면 열심히 또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나 외우세요. 꼭 함께 나오니까요. 자, 약조력을 자산, 전문, 연교, 근주구. 알죠? 자, 그리고 예, 자동차 관련 시설은 어떤 용도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가? 자자.
그다음에 산 운창, 운창 공예 참여장, 그다음에 전방발, 그다음에 문문, 문문 종이관, 영판운소, 야 도교, 영판운, 영판운속 다 이종 근생 중 다중 생활에서 올라왔습니다. 교교 은우수야, 교교 은우수야. 그 다음에 근근 일리, 일종 이종, 이종 중 다중 생활에서 올라갔고. 주택이 두 가지, 주주, 업무, 업무, 교군. 그 다음에 그동. 이걸 암기하라 그랬죠? 자, 그래, 만약 이걸 장례시설, 수련시설이 입지 가능한 땅에다 그 용도지에 있다 그러면 수련서 바꿔칠 수 있는데, 수련서를 용도변경하려면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요? 그래, 장례식장 여기 있다 그러면 수유자가 되나 이렇게 있네. 내려가니까 신고하면 되죠. 신고할 때 얘네들한테 가죠. 신고서 냈습니다.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이거 지우고 이걸로 딱 기재. 그래서 건물주인 갑동이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 이걸 장례시설을 이걸로 용도변경한다 합시다. 장례시설을 종교시설, 아니 수련시설을, 또 수련시설을 이걸로 용도변경한다 합시다. 수련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다 합시다. 그러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못 받아요. 허가 받죠. 허가. 허가를 내줬던 이 친구들 바로 용도변경 마치고 나서 바로 이 건축물 대장에다가 이렇게 종교설로 용도 변경을 해 놓습니다. 용도를 변경해서 기재. 그래서 갑동이 건축주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네들 자체 변경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없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 종교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네.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또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설을 운동설로 바꾼다 합시다. 종교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네요. 신고네요. 알겠죠? 운동시설 내려갔죠? 이때 운자가 두 번 나와요. 여기 운수시라고 여기 운동.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여기까지 제가 뭐 다 가르칠 수 없어요. 눈치껏 알아서 어디서는 운은 운수시설이고 어디는 운동시설. 이건 기본이죠. 자, 아무튼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운동시설을 운영하다가 안 돼가지고요. 바로 판매설로 용도변경을 한다 합시다. 판매설로 용도할 때는 허가 신고 받을 필요 없죠? 그때는 바로 허가 신고 없다. 같은 시설을 용도할 때는 허가 신고 필요 없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요.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 그 건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하게 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용도 변경 마치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 승인. 그리고 허가 대상일 때 한해서만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면 적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의 설계 기준을 중에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용도 변경. 보고 계신가요? 거기 나와있죠. 밑에 거기까지 여러분은 좀 읽어두셔야 돼요. 밑에 박스 밑에. 알겠나요? 자, 그것까지 좀 읽어두셔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52페이지. 그리고 복수용도 인정, 이것이 신설됐거든요. 찾았나요? 건축주는 건축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허가 신고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즉 하나의 건물에다가 제1종 근생하고 뭐 운동시설을 함께 넣겠다라고 복합용도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2번은 읽어보시고 특수구조 건축물 찾나요? 특수구조 건축물은 가나 다를 말한다 이렇게 하세요. 특수구조 건축물 뜻이요 그게. 특수구조 건축물 몇 가지를 말한다고요? 세 가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A벽 중심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냐? 한 미터. 기둥과 기둥과의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냐? 20미터 이상.
그리고 4번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축물 용도 분류가 나 있죠. 이 용도 분류에서도 함께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좀 내용이 많겠지만 그래 이 내용은 좀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먼저 단독택 네 가지를 묶어봐요. 단독택 종류가 네 가지 있죠. 가, 나, 다, 라를 묶고 공동택 종류 네 가지 했을 거요. 가, 나, 다, 라 이걸 묶어버려요. 공부할 이렇게 가나다라 가나 묶어버려요. 크게. 그래서 여기서 일단 공부할 때는 공동주택 종류 네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네 가지하고 단독택 종류 네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래 공동택 종류 네 가지는 아현탁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이지 다가구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중주택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가구하고 다중은 단독택 종류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1차적인 시험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가구 다중 아파트 연립 다세대 뜻은 꼭 알고 계셔야 하세요. 뜻은 아셔야 돼요. 특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뭐냐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인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이죠. 연립과 다세대는 모두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닷면 작게가 660평트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독택의 일종이니까 공동택은 아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이 아니라 3개층이어야 된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닷면 작게가 660평트 이하이며 몇 세대 이하로 구분돼야 되냐? 19세대 이하까지는 쪼갤 수 있지만 20개, 30개로 쪼갤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종 근생하고 2종 군생을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1종 근생이고 어떤 것이 2종 근생인가? 그것은 꼭 읽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문화매 집회설에서 동물원 신문은 문화매 집회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로는 종교집회장에 봉한당이 있고 판매시설로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있고 특히 8번 잘 나오죠. 운수시설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공항시설, 항만시설이 있다. 의료시설로는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들이다. 동물이 이용하는 동물병원 2종 근생이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12번 수련실에서 유스텔 잘 나옵니다. 야영장 시설 중 300점트 이상인 것은 야영장 시설 중 수련실이지만 300점트 미만은 그냥 야영장 시설로 분류돼서 29번에 있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업무시설 중 오피텔 잘 받으시고 휴양 콘도미니엄 잘 나옵니다. 관광 숙박시설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도 바로 2종에 해당하지 않냐면 숙박시설입니다. 2종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바닥면 작기가 얼마 이상일까요? 500점트 이상이죠. 위락설 잘 받으셔야 돼요. 단란 지점 중 2종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 말은 150점트 이상을 말하죠. 150점트 미만은 2종 근생에 불과합니다. 단란점. 유흥주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도장, 무다학원, 카지노 없으면 다 위락설이다. 오른쪽으로 모셔서 창고시설 두 가지는 꼭 받으세요. 물류터미널하고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주유소 설립하면서 도로를 판매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그 자원 순환 관련시설에서 고물상. 쭉 내려가셔서 묘지 관련시설에서 화장시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동물 전용 납골시설. 이런 것은 다 묘지 관련시설로 보고. 관광시설 두 가지는 꼭 알았어요. 야외, 야외 꼭 체크해서 잘 나옵니다. 넘어가셔서 장례시설은 이번에 4번 장례시장하고 4번 동물 전용 장례시설도 장례시설이다. 야영장시설은 바로 몇 종트 미만의 야영장시설만 야영시설을 분류하고 있는가? 300종트 미만. 아까 이상이면 수련시설 분류되어 있죠? 중요한 것들 다시 밑에 1번부터 13번까지 써놨는데 그걸 잘 봐두시고 여기까지 오늘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